그렇죠. 예,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네. 장관님 안녕히 가세요. 네, 우리 상을 드립니다. 임세훈, 남태호, 임세훈 두 분. 박봉계 전 장관 나오셨고 인터뷰가 좀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아, 뭐 어떤 게 있었나요? 현 윤석열 네. 정권은 유사파시입니다. 아, 그 정확한 용어예요. 그렇죠. 네, 유사파시죠. 좋네요. 우리 주 뭐죠? 김의겸 의원이 얘기해서 고발당한 거 뭐죠? 우리 주식? 우리 주식?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예. 네. 우리 기술과 대장동과 도이치 모터스의 연관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도 전혀 받아쓰지 않. 그들은 받아쓰기가 이제 저쪽 것만 받았으니까. 네. 저희들이 아마 요거는 기사도 쓰고 저희들이 그리고 릴리스도 하고 그다음에 쇼츠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우리 박봉계 장관 저희들이 잘 초대했어요. 예. 네. 우리 이제 작가 선생님께서 아주 섭외를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예. 저도 직접 나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방금. 자, 아 그건 그렇고 좀 늦어져갖고 죄송한데 네. 말씀드리다가 진짜 아야 우리 또 우리 상을 줘야지 또. 네, 상 빨리 드려야 됩니다. 상 빨리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하신 분들 오늘 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거 예.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 PD께서 이 투표 시스템을 이제 올릴 겁니다. 이거 네. 고난이도 투표 시스템인데 저희들 개발을 해서 예, 개발을 해갖고 고난이도 아니고 보통 네. 한 10만 유튜버 정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을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어떤 후보들인지 그부터 틀도록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안 나오네요. 예. 지난주 일요일에 또 제가 의미 있는 대구 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도 그렇죠. 오셨죠, 예. 잠시? 아, 우리 저 임세훈 소장님 또 대구에서 뵀어요. 네, 예. 대구에서. 대구님은 고향인데 예. 안 보이시대? 네, 예,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뭐 안 부르는데 가기도 그렇고 네. 해서. 예. 진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오셨어요? 근데 대구가 진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말. 그 저희가 집회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네. 저는 길거리에서 욕을 엄청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막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 뭐지?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동대구역에 딱 내렸는데 저는 네. 오전에 일이 있어서 그날 방송이 딱 내렸는데 딱 오른쪽에 이 뭐죠? 큰 그 전광판 같은 거. 네. 1. 윤석열, 2. 윤석열, 3. 윤석열 뭐야 그만 나와 이야 딴 나라 온 것 같다 딴 도시 온 것 같다 느낌 받았는데 실제로 행진하면서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신 그 행인분들께서도 박수 쳐주시고 뭐 응원해주시고 그러니까 딱 가다가 그 보수 집회를 매번 참석했었던 강민구 턴라이트 대표가 계신데 예. 그분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계속 진행하셨거든요. 아, 그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제 그분을 알아보신 거예요. 아~ 태극기 집회 매번 나가셨던 네. 분이니까 아~ 야, 너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막 얘기하시니까 네.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조작 검사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 아~ 굉장히 재밌었다. 그랬구나. 하여튼 참. 그렇죠.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하죠. 박근혜를 지지했던 네.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시켰잖아요.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오늘 오셨었어야 돼요. 아니 뭐 아니 왜 그랬냐면 우리 네. 저 백은정 대표님하고 네. 정혜택 아니 갑자기 생각 정대택 선생 네. 정대택, 안혜옥 선생 다 계시죠. 정대 회장님 두 분이서 네. 일찍이 선물시장을 가서 이 아이놈아 하셨거든. 아 그렇지 선물 거기에 우리 남태 배우님이 같이 있었어야 되거든. 그 뭐 응징을 몇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80년대 시위하면 선물시장에서 제가 이제 투쟁 위원장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상가에서 시카를 들고 보통 오셨어요. 예, 데모를 한다고 시카를 들고 그래서 경찰이 오길 천만다행이다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 저 보니까 우리 임 소장님하고 아니요 우리 저 경산에 계시잖아요 네, 대표님하고 또 뭐 정대택 선생 뭐 백은정 선생 앞줄이 딱
딱 있더라고. 그게 앞에 나갔으라고 그러더라고. 맨 앞에 또 발언하는 원래 내가 그 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갑자기 앞에가 있더라고. 나 갑자기 그거 들어가래. 맨 앞에 혼일점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난 몰라 하는 대로 했어 그냥. 어이 갓세운 대구 침공. 아 좋았어. 갓세운 대구 침공. 어, 예. 네. 보고. 네. 근데 거기 그 다니신 데는 도심이야. 거기는 거기 네. 또 아까 집회 사회자가 보수 집회하던 강민구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 대구 시당 위원장이 또 강민구야. 아. 어, 강민구 위원장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성구에서 그렇구나. 지금 하고 있던 분인데. 아. 그래서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뭐 지금 뭐 이름 같은 분들 워낙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제 좋은 분들이 진짜 좌우 합작이지 어떻게 보면 그 강민구 씨 사회 보고 또 강민구 위원장도 왔을 거야. 예, 그래서 보는데 그쪽이 또 곽상도 지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동대구는 딱 오면 바로 또 신세계 백화점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쪽은 또 윤석열 지지 좀 성향이 강하고 도심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곳이에요. 아니, 명동을 그냥, 지나간 거죠. 타카피가 공연하는데 네, 네. 오, 그냥 열기가 그냥 네. 뜨겁더라고 그냥 뜨고 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진짜. 네. 그래서 저도 가고는 싶었는데 아, 내가 전화할 걸. 아. 가야 되나? 약간 고민이 돼. 전화해서 아, 뒤에 가서 딱 숨어서 보려다가 예. 제가 저 유튜브로 열심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을 예. 드립니다. 네, 준비된 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정유라 낄낄 빠빠상. 미치겠다. 강신업 제2의 도도한 강용섭 상. 심평 천공 미니상. 이상민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 과연 오늘의 대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진만 봐도 이상민 재밌네요. 장관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네요. 의원이요. 예. 이상민 의원. 예. 그다음에 심평. 네. 아 이거 뭐 탈당. 네. 그다음에 이제 탈당하겠다. 강신업. 강신업이 정유라. 정유라지. 네. 아, 네. 오늘도 이제 좀 뉴페이스가 많네요. 굉장히 뉴페이스 위주로 뽑았고요. 아. 저기서 이제 우리 PD님이 아마 재밌으라고 한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상당히 다르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상당히 다르고 내부 총질을 소위 안에서 돌던진 사람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이상민 장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상민 의원으로 교체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상민 장관은 어차피 탄핵 소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실 거고 저희가 따로 또 상을 드려야 될 분은 예. 아. 이상민 의원이 아니냐 예. 아. 그것도 두 분의 깊은 인연 아까 이름도 얘기했지만 강민구 예. 뭐 김성태 이재명 어. 또 여기에 지금 뭐 이상민. 예. 똑같은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유용,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제 네 명의 후보에 대해서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준비하면서 예. 지금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네. 생활 중기도 지금 뭐 이 정유라, 강신업, 심평은 아직 없네. 이상민. 네. 서울의 소리에서도 그거 좀 투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알아보실 정유라 겁니까? 씨인데요. 정유라 씨인데요. 이제 개명했으니까 최서원 옛날 최순실 씨 이제 오랜만에 딸이죠. 것 같아, 예 이름을. 오랜만에 이름을 듣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님 딸 조민 씨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떳떳하게 살겠다 막. 네. 그래서 심경을 이제 토로를 했죠. 이제 그동안 네. 어쨌든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고 예. 여러 가지로 아픈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심정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예. 했다. 그래서 매우 당당하고 네. 당찬 모습에 저도 참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조민 씨가 이제 나오니까 갑자기 예. 정유라 씨가 발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는데 너희 아빠는 네. 나한테 왜 그랬을까? 뭐 웃고 간다.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은 동네 메달을 갈갈보로 따는 건 줄 아냐? 라고 이제 뭐 직격탄을 뭐 이른바 날렸는데요. 근데 이 정유라 씨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님이 최서원 씨한테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요. 지금의 윤석열 한동훈이 네. 본인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본인이 엄마한테 45년 구형 때리고 본인들이 수사 가혹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한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야지. 거기다 얘기해야지. 왜 그 뜬금없이 조민 씨랑 조국 장관님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집중포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예. 겁니까? 아이러니 또 나타났고 그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자기도 이제 한 자리 끼어 보려고 왔는데 지금 네. 사실 낄 끼 빠빠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낄 끼 끼고 네,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 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볼 때 약간 비교체험 극과 극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펙도 웃기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요즘 또 문제점 되는 게 네. 외모를 가지고 말한 그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고는 예쁘니까 예쁘다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그것을 기레기에서 막 그 외모 품평했다고 막 그러는데 네. 사실은 오,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이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비교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화면만 봐도 네. 두 분 보면 정윤아 씨가 상당히 억울해 보이긴 해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 승마 선수 자질 얘기했지만 네. 사실 7, 8억짜리 세계대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을 탔잖아요. 그럼 그 말을 이재용한테 받은 거고 이재용은 또 86년인가요? 아시안 게임 승마 선수 아시안 승마 선수권 대회 마장 마술에서 은메달 딴 사람입니다. 아~ 그 기운 받고 또 자동차 경주 가는데 누구는 대부분 소나타 타는데 혼자 네. 페라리 바다가 탔어요. 그래놓고 무슨 자질이 대단하다. 이걸 가지고 조민식하고 비교한 게 웃기는 거고 조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법률적으로 네. 많이 걸려 있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 웃기는 게 성적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토익도 네. 만점이고요. SAT 같은 경우 미국 모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2130점 엄청난 점수입니다. 뭐 외모 부분 자체하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기에는 서로 전혀 맞지가 않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한번 들어와서 네. 나한테 왜 그랬냐. 근데 사실 정윤아 씨는 이화여대 부정 입학해서 박근혜 정권 몰락에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낄낄끼 빠빠 상은 왜 낄끼 빠빠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낄때 끼고 빨때 빠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제대로 못했다 네. 이제 이런 거고요. 아무 때 들어왔다 이거죠. 네. 정윤아 씨. 다 나대는 거구만. 네. 제가 사실.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네. 제 얘기는 정말 안 들으시는군요. 네. 저 왜 좌파만 봅니까? 아니, 오른쪽으로 좀 보세요. 나 이거 지금 어디가 좀 높은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아, 누가. 유튜브만 보시고 제 얘기는 보는 척만 하고 듣지. 지금. 네. 듣지 않습니다. 지금 치열해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아니 말 좀 합시다. 투표율이 치열해요. 아니 지금 이게 저 남태배 의원님 지금 누구 미는 거예요? 정유라 씨 미는 거예요? 아니 꼭 그건 아닌데 약간 정유라 씨 심정에 빙의가 됐어요. 저쪽이 조민입니까? 네. 아 알았습니다. 왜 예. 나는 정유라입니까? 왜 내 얘기는 예. 안 듣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뭐 제가 학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예. 제가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아, 그러세요? 선배입니다. 네. 한참 선배죠. 정유라의 선배네. 네. 한참 선배인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부정 입학 문제로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거든요. 후배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예. 그때 직장 다니고 있을 텐데 갔었어요, 후배들 가서 도시락도 한번 쫙 돌리고 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정확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화여대는 승마로 들어오는 경우가 제가 다닐 때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었어요. 그래서 승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학교가 승마로 체육 특기자가 있다고 저도 그게 매우 놀라웠는데 그게 사실상 정유라 맞춤 특혜 전형이었다라는 그렇죠. 게 그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참 모르겠는데 여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사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하죠. 네,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비겁한 변명이지. 근데 정말 근데 성적을 웬만하면 잘 안 올려주고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어필을 해도 교수님들이 엄청 까다로워서 학점 관리가 좀 매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성적이 매우 많이 뒤집혔습니다. 사실상 거의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막 3.0 막 이렇게 3.3 이렇게까지 막 상승을 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사실 학생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화여대 학생들 중심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엄청 본물처럼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웃긴 게 얼마 변희재 대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뭐 그 엄청 큰 집에서 그 무슨 도우미랑 84평 복층 살고 있는데 맞아, 자기 어렵다고 계속 한다. 그래서 도와주러도 몇 번 갔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네. 있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지금까지 나더라고요. 정유라 네. 씨가 다니다가 그만둔 이화여대의 선배이신 우리 갈세훈 갈세훈 소장님 아니면 이 집에 한 점 좀 해요 좀 제가 사회자인데 예예 좋죠 갈세훈 소장님 예, 예, 정유라에 대한 평이었어요. 예, 그런 과거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뿐만 아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저 딸도 다니고 있었는데 선배들 와서 도시락도 돌리고 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시위를 했는데 이 대생들이 시위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완전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한 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네. 누구도 뭘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네. 스스로 이건 말이 안 된다 했고 그래. 아까 학칙 개정이 몇 가지 부분 또 있습니다. 다 하는 얘기인데 야,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대는 사실 결혼하면 못 다니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 2015년에 사실 바뀐 게 정당한데 네. 2015년에 학칙 개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뭐 그걸로 휴학이 가능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5년 5월에 출산한 정유랑 그리고 9월에 학칙 개정 그 승마로 입학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부정 입학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따지고 보면 선배죠. 1981년쯤에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박근혜 재단 이사장이 부정 입학 29명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 이사 물러나고 그리고 4인방인 문고리 4인방이 날라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30년 뒤에 복사판으로 그대로 정유라 최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도돌이표 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 너무 정유라를 미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임세훈 소장님께서는 정유라를 미는 것 같아요. 동문이라고. 아, 동문. 아, 입학 취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동문 아닙니다. 잠시 이제 발을 디디다 가는 거죠. 가세현 소장님은 저는 다 졸업까지 하셨고 제대로 졸업 학점도 높으셨고 예. 학점은 낮지만 학점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졸업은 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문 닫고 나오신 거죠. 더 50분 없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 나오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자, 두 번째 후보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여성 가산 5% 그래서 네. 좀 높은 게 아닌가.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예. 강신업. 아,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아, 이제 아, 참. 아, 컷오프가 됐는데요. 컷오프 됐어. 이게 참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말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가 되는 것?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한 명 한 명이 범죄의 사실이 많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먼저 후보를 쫙 보고 거기서 컷 시키는 건 있어도 그 느닷없이 쏙쏙쏙쏙쏙 몇 명만 찝어서 컷오프를 했는데요. 이른바 뭐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을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는데 근데 웃긴 게요 적합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5등으로 나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를 넣었어도 근데 희한하게 더 훨씬 꼴등인 분은 오히려 컷오프에서 통과가 되고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컷오프가 된 거죠. 근데 이유가 너무 웃겨요. 근데 왜 내가 그럼 떨어졌냐 내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국민 정서, 도덕성, 인지도, 국민 신망 등 종합적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은 참 명예가 여러 가지 훼손됐을 것 같다. 이런 이유라면 예를 들어 뭐 당신은 뭐 음주운전 경력이 세 번 있어서 그랬습니다라던가 구체적인 명확한 사실이 있던가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국민 신망이 뭐 낮다 뭐 등의 이유로 이걸 컷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미 가처분 신청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강용석상 뭐라고 했죠 아까? 도도한 제일 도도한 강용석상이죠. 그러니까 강용석 그 의원 강용석 씨도 그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냈는데 컷 시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보수 유튜버다 등 이유. 따지고 강용석보다는 강신업 같은 강신이 좀 더 억울하죠. 왜냐면 그 강용석 총장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이 쳤고 막말도 많이 했지만 도도맘 사태도 있었고 도덕성도 뭐 전혀 거기에 네. 사주해 가지고 또 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돼 예. 법률 개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강신업 이런 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두환 정권이 저는 훨씬 쿨하다고 봅니다. 오늘 내 뒤에 노태우 친구야 노태우 회가 당대표 시켜 장관 시켜 대권 후보 시켜 그리고 자기가 배신당해도 다시 죽을 때 친구야 자리는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법치주의 됐으니까 이게 일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 날리고 안철수도 어디 유난인데 안철수 아니면 자기 당선됐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바로 배신하고 그리고 나경원 다시 꼬셔가지고 김기현하고 악수하게 강제로 만들고 이렇게 이런 그 당무 개입을 해놓고 나 300만 원 내는데 못할 게 뭐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면이 안 서는 극우 유튜버가 자기 지지했다는 게 민망하니까 이런 사람 날린 게 아니냐.
근데 엄청 권희사랑 전 네, 회장인데 우리 여사님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강신영 변호사가 지금 부부싸움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번에 진윤과 진김의 대결로 갔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 하면 서울에서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 왜 또? 그러니까 임 소장 영향이 컸다. 왜냐면 임 소장은 그거 인정해 내가. 아니 왜? 왜냐면 김기현 대 강신업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임세훈이 하니까 바로 날려버리는 거야. 아. 그래도 나경원도 날렸잖아. 네. 나경원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맞잖아요. 검찰하고 내통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임 소장 입에 거론이 되면 다 날아가는 거야. 아. 그 양강 구도 안 되고 지금 안철수인데 안철수 드랍 될 거다 했는데 아. 그것까지 맞으면 다 맞춘 거야. 예. 자기 성적은 나쁘지만 굉장히 잘 지금 정유라와 강신업이 양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야. 그래서 독주하고 있었는데 강신업이 좀 따라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독자들이 막 투표해 주고 계세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도 제 이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했어요?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무 아,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했던 임세훈 씨라가 내가 뜨는 후보다. 잘 될 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 본인 굉장히 실망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뭐 제가 뜨는데 어느 정도 일조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서 그래서 아웃됐구나. 아니 그래서 컷오프됐을 때 약간 뭐지 심정적으로 약간 미안한 마음. 아니 그거보다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됐습니다. 예. 집회 뭐 변희재하고 여자 변희재 이런 진화투표 해버리고 강신은 비니까 강신은 날라가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게 네, 그 빨리 강신업 변호사는 정말 그 자기가 실권이 있다고 한다면 김 여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나라의 진짜 실권자가 누군지 한번 본태를 보여주세요. 구제할 수 없나요? 글쎄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아, 가처분을 예, 냈어요.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나중 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당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위법의 소지가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당법에 의하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강신업 네. 그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49조 정당법 49조 위반이다. 네. 네, 자유방해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금의 네. 사실상 이번 경선을 오락 주락펴락했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번 이런 컷오프를 시켰던 뭐 연관된 사람들은 나중에 위법 소지가 조금 짙다 네, 그런 의견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가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강신업이 그걸 통해서 올라가면 네. 이게 또 달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죠. 네. 근데 뭐 나경원도 날렸는데 그거 따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아닌 것 같고 검사 대통령의 판사 대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밀고 변호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자, 우리 검판사 세상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강신업 후보가 좀 약간 좀 떨어지긴 한데 우리 또 네. 바꿀 수 있죠. 세 번째 이분이 나온 판사가 달라질 것 같아. 이분.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투표하고 계신데요. 네, 중간 결과는 이따 발표해야겠죠. 예. 자, 심평. 네, 심평입니다. 심평. 네. 이 사람 갑자기 더 유명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뭐 멘토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랬더라? 많은 말을 했죠. 맞아.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논문 갖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봤는데 매우 훌륭하고 독창적이라 생각한다. 맞아, 그런 얘기했었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 복사 그대로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아닙니까? 그거를? 어디 네, 뭐 점지까지 그렇죠. 블로그도 본데 그거 보고 독창적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분의 이제 뇌를 약간 의심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했고요. 그리고 수해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누추한 데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해서 그 당시에 유명해졌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김기현 후보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탈당하고 창당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국민 협박인 것이죠.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주작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긴 어렵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한길이 그러니까. 또 나오고 김한길 억울하다고. 근데 사실 뭐 당을 만들고 부수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 양쪽 다 대표를 하고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철수가 대표되면 정말 재밌잖아. 당 새로 만들 것 같아. 그 실제로 당을 많이 브레이크했고 실제로 네. 민주당에서도 그랬잖아. 민주당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권에 아니, 발이 아니, 없는 심평 변호사 얘기대로 예 가능성도 있죠. 윤석열 탈당해서 예. 그 사람들 데리고서 네. 검찰당을 만들고 싶겠죠. 100명 데리고 할 거야. 자기 말을 그대로 듣는 지금 저 왜냐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기성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도 날아갔으니까 안철수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신뢰할 수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미리 심평정 교수가 아,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사전 정치 작업의 일환으로 발언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 자꾸 부정하지만 저 계속 부정할수록 또 의심이 드는 거죠. 그 이분이 또 여기서 재미 들렸어요. 실제로 뭐 대구에 이제 경북대 로스쿨 대학원에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예전에 약간 진보 성향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네.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막말로 지금 멘토까지 위치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공의 빙이 됐지 않느냐. 아, 천공 빙의상. 그래서 천공 빙의상이구나. 네. 사실은 숨은 권력자일 수도 있다. 네. 아. 그래서 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참 뭐 멘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어떻게 한날 이런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라도 딱 어떻게 이런 분들만 있는지 참 이것도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누가 멘토인가요? 강신업.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여사님의 행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숙고의 지금 시간이다, 아. 여사님이. 아.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멘토를 자처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자기가 멘토를 자처했던 분의 파토를 내는 게 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심평이 아킬레스 근이 될 수도 있다. 김건희 아킬레스 근은 강신업이 될 수도 있다. 네. 쓸데없이 과다한 친밀감 보여서 괴롭은 최순실이 박근혜 멘토하다가 박근혜 파토가 돼버린 거야. 박근혜 입장에서 아, 왜 자꾸 친한 척해? 딸까지 나와가지고 너 말 타고 아 말 타고 오고 이러니까 말 타고 달려가지고 멀리서 말 타고 광야에서 달려 정권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민주당에게는 이런 심평 같은 분들은 굉장히 기대줍니다. 왜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께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대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안철수가 당대표 될까요? 글쎄요. 되면 참 재밌는데. 근데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가 한 20% 가까이 1위고 천하람 변호사랑 그다음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랑 거의 동률입니다. 정말요? 아, 네, 전화랑... 그런 조사를 제가 아까 봤어요, 오다가. 그럼 김기현이 3등이야, 지금? 3등 하겠나? 2등 아니면 3등. 2등 하겠죠. 근데 전화람도 많이 올라온 게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이준석을 비롯한 젊은 세대, 나름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또는 청와대 할 말을 하는, 할 말은 하는 보수를 원했던 사람들은 전화람 좀 밀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끝나고서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 싫어, 나 쟤네들하고 안 해! 그럴 수도 있겠네.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 서청원 대 김무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김무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평 변호사가 정말 훌륭한 예언을 했다. 네. 아주 선견지명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평은 아직 지금 뭐 어떻게 심평 변호사도 많이 투표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래. 아, 여전히 아. 여전히 지금 정유라가 1등인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여성 가산점이군요. 아, 이거 아니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갓세훈 소장님 영향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제가 왜 비교체는 극과 극이라고 했냐면 이 기레기지만 언론도 문제인 거예요. 두 사람 얼굴 똑같이 해가 사진을 내니까 그냥 정유라 씨는 텍스트만 냈었어야죠. 그래서 뭐 일이 좀 적어졌어요. 마지막 후보자 네.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의원입니다. 의원입니까? 네. 아, 이거 왜 또 의원이라니까요. 알았어요. 네. 아, 뒤로 넘어간 미사일 상이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보세요. 한번.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면 청와대에서 부대변에 잘린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잘렸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같은 사람. 왜 이거 선정하셨어요? 지금 보면 계속 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에서 시위를 가장하면서 시위대 앞줄에 돌을 던지고 이런 일, 정경보다 무서운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보다 이상민 의원이 더 싫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너무 김 여사 트집 잡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요? 때문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책임을 제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지만 그건 뭐 따르는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밀지 맙시다.
그러다가 또 이재명 지키기 소리 나옵니다. 예. 그만합시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감사한 이런 역할들을 네.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넘어간 미사일 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말을 민주당 의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김여사 행동 트집 잡고 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갈 거다라는 돌아온다. 이야기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조민 씨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떳떳하고 하는데 그게 국민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꾸 방송에서 언급해서 나오면 그 사태 수습이 아니라 뭐 더 문제를 키울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언론은 이분의 말을 굉장히 실어. 잘 실어줍니다. 예, 네,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말을 실어주는데 이거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요. 그냥 국민의 상식과 적어도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납득할 만한 말을 안 하는 거죠. 내부 총질이 아닙니다. 그 네. 자기 입장에서는 좀 보수 중도적 스탠스를 네. 취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상민 의원이 그건 그렇죠. 착각인 거죠. 착각이에요? 네, 그러면 탈당하시고 무소속 하시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론과 맞지 않은 사실상 해당 행위에 가까운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이 좋아요. 대전에서 17대부터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와 많이 했네. 네. 근데 민주당 한당으로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왔다 갔다 좀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민연도 가지 않았었나 아닌가? 자민연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 그래요? 움직였는데 이분 같은 게 아까 얘기가 이런 논리입니다. 예전에 전두환 때 시위를 열심히 하며 와서 얘기합니다. 아, 시위 네. 취지는 좋고 뭐 할 수도 있지. 민주주의에서 말할 수 있지. 근데 위험해. 그거 자꾸 시위하잖아. 계엄령 일어나. 계엄령이나 총칼하면 국민들이 죽고 위험해. 그러니까 하지 마. 예.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따위 논리를 들고 온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묘한 아까 이름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만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인연이 있어요? 이상민 의원과 이상민 장관의 인연이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뭔 년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은요. 사법연수원 18기고요. 이상민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 6기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이상민 의원이 58년생, 58년 개띠. 이상민 장관은 65년생, 7살 차입니다. 나이가 7살 차이가 7살 많고 사법연수원은 6년 늦어요. 합이 13년이잖아, 합치면. 13년을 뛰어넘는데 이 93년, 94년도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이상민 장관이 근무할 때 거기에 법원 15로 실무교육을 이상민 의원이 받았어요. 13년 정도 격차가 나는데 따지고 보면 늦게 들어오고 나이는 많고 그래서 이 끈끈한 우정, 13년을 뛰어넘는 우정 때문에 이러지 않나 할 정도로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디 가서 그냥 맨날 뭐 본인이 사법 리스크 있다, 뭐 본인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당과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보냐? 그렇지 않다. 권한이 많고 권력이 있을수록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훨씬 많잖아요. 권력도 많고. 그따가는 왜 비판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 비판해요? 권한이 누가 더 많은데?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그렇지. 왜 그따가는 비판 한마디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게 돌아올 거다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위 아닙니까? 그럼 비판 더 해야 되지. 본인이 거기다 입 딱 다물고 왜 본인의 자당의 대표에 대해서만 비판합니까? 비겁한 거죠. 균형감각이 떨어지네. 아,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오선한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민의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스카우트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도 아닌 이상 따지고 보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자, 뭐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이 방송 들으시고 좀 다시 돌아오셔서 민주당의 균형 잡힌 그런 구정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아무리 이상민 의원이나 심평 변호사 밀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 아, 자, 네, 보지 마시고 두 분은 자 누굴 미세요? 아, 틀려 괜찮아. 전번에 틀렸어. 아니요, 저는 뭐 사실 틀리고 맞추는 것보다는 소신껏. 예. 저 안 맞춰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민 씨가 당당히 얼굴을 공개하고 지금 뭐 팔로우수도 10배 가까이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핫한 인물인데 그게 아마 괜히 끼어가지고 지금 정유라 씨가 그러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심평 밀고 싶습니다. 심평. 아, 네. 오늘 소신 발언 하시네. 기대주. 계속 사고 쳐라 앞으로도. 계속 막말해라. 아니, 뭘 갖고 있어 이 양반이. 네. 봤을 때 뭔가 갖고 그냥 계속 있어.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 말을 나는 이런 것도 알아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굉장한 막말과 사고가 이뤄질 것 같아서 기대해. 네, 우리 갓세훈 임세훈 소장님은 심평. 우리 남태우 배우님은 정유라. 이 정유라는 아마 이거 조민과 네. 조민 효과가 크죠.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 말씀 보면 앞으로 구도를 다시 또 심평 대 이상민 구도로 갈 것 같아요. 누가 더 중상을 잘하는가. 한번 이상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님. 자, 뚜껑을 열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자, 네. 봅시다. 우리 장 PD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누굴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 대상을 소개합니다. 아이구야. 정유라. 또 저기야. 빅킬 빠빠상. 아, 압도적이에요. 2등은 누구였나요? 이상민 의원입니다. 네, 지금 서울의 소리와 유용화의 생활정치 코너에서 네. 둘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순위는 비슷합니다. 득표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2위는 이상민, 뒤로 넘어간 미사일상 2위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정유라 씨가 대상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 조민 씨한테 에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에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맞추셨네요? 대중정서를 읽으시네 이제. 저는 맞췄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우리 임 소장님이 오늘 소신 발언해서 결국 봐요. 소신 발언은 4등 한다고. 4등 했어.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어필했잖아. 이상민 다크호스다. 이상민 결국 2등 했잖아. 치고 올라 그러니까 이승민 의원은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이제 한 거죠. 네, 이렇게 예상되는 강신남이나 심평에는 좀 관심 덜 가는 거죠. 이승민 이럴 수가 있어. 이 분노에서 2위를 한 거죠. 네. 정유라는 극도의 분노를 딱 이승민 의원님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의정 활동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댓글 한번 봐야죠. 네. 임세훈 소장님 그 건 읽지 마시고요. 남태우 의원님 그건 그만. 또 형편성이거든요. 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럼 또 남태우 의원님 또 화나신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읽을 건 읽어야지. 네. 아. 네. 균형을 유지하는 서울의 소리 언론 둘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네. 없어요? 내 건 없어. 냉정하네. 냉정해. 아니, 제 건 없어서. 냉정해. 건 없어서 못 읽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뭐 많은 의견들을 아마 주셨을 거고요. 냉정하시네. 네. 뉴스 코멘터리의 다른 코너와는 다르게 이 상을 드립니다가 상을 드립니다가 포차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네. 제대로 느끼신 겁니다. 편안하게 얘기하면서도 좀 확 짜질 걸 한 잔 더 됐는데 그리고 두 분 다 말씀하는 스타일이 좀 한 잔 하시고 오신 스타일이잖아요. 밤새 드시고 오신 거예요? 포차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각 후배별로 한 줄 평 한 번씩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정유라 어딜 비교하냐 누구랑 비교하냐 이런 거. 그다음에 강신업 소원 성취하세요. 네. 그리고 심평이 누구냐? 양평 개평은 들어봤는데 심평은 모르겠다. 아직 인지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 뒤로 돌 던지지 마세요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또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임세은 소장님의 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들 많이 해 오시고요. 네. 찾아 네. 후보자들 미시느라고 예. 컨테스트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뉴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좀 뉴페이스로 뭐 안철수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보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또 이 장점이 발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늘 뉴페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쥐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또 우리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박봉계 네. 장관님께서 네. 열심히 또 뿜어주시고 예. 하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소식이 중에서 제가 좀 뒤쪽에 시간 좀 짧게 했는데 네. 앞으로는 또 시간 또 네.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뭐 40분 이상 하셨어요. 네. 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8시에 내일은 이제 안변에
이 상을 드립니다와 경쟁 코너인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심리학자시죠. 김태영 소장님이 또 특별 출연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삭제 박사 김종욱 박사, 무삭제 박사가 출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저 박봉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있고 이제 헌재 소장이라든가 대법원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국민들이 뭉치고 단결하고 그것이 바로 대중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여론과 의사의 결집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러한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용화인뉴스 코멘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